우리는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이름은 홍이에요. 아, 그래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야, 우리 여자분이 대통령. 아, 그러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실자. 반갑습니다. 네. 너무 잘합니다. 제포이드 까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포이드 까빤. 아, 좋아. 저는 10년 동안 일하고 있어요. 우리 신랑 13년이요. 우와! 근데 한국말 조금만 알아요. 잘해요. 어우, 잘해요. 정말 멋져요. 감사합니다. 아, 멋집니다. 한국에서 만나 결혼도 하고 성공도 했다는 부부. 뿌듯하다. 응? 근데 이건 뭐지?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래요. 일명 부엌신. 가족의 평안과 재물을 지켜주는 신인데 그 신을 지켜주는 게 잉어라는 거예요. 아, 이거 봐요. 아니, 이건 뭐지? 몇 마리 있는 거예요? 우와, 엄청나다. 30마리 정도. 30마리? 안녕하세요. 아, 다 모이셨구나.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시는구나. 원장님이시고, 아까 저희 그 숙소 집 주인이시고. 저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아, 2년 정도. 유일하게 한국 여자분. 아, 정말 유일하게요? 동호회. 현재. 외로워요. 아, 외로워요? 아니, 남편분 계세요. 그럴 때가 있어. 여자의 마음은 그럴 때가 있어. 이해가 가. 잘 먹겠습니다. 이게 저 베트남 음식인가요? 네. 아, 베트남 음식? 아, 그래. 좀 한 가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이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 그건 알아요. 근데 베트남 말로 뭐라고? 꼬아. 그 다음에 이 오징어는요? 먹. 아, 이 오징어 구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갸. 갸. 이거는 알아요. 근데 이게 호치민 가니까 게, 기, 야 그러더라고요. 기야. 기야. 그래서 와, 발음이. 근데 여기 이쪽으로 오니까 갸, 갸 그러더라고요. 맛있다. 부드러워. 정말로. 괜찮아. 맴? 맴. 천진 다 내셨는데요. 천진 사면 되겠다. 맴. 맴. 그래요? 네. 아, 1년 되셨다고 했죠? 집에서 공부하는데. 네. 외우고 돌아왔으면 기억이 안 나요. 미치겠어. 한국말 배울 때 어땠어요? 처음엔 어려워져. 어려웠어요? 네. 한국 가기 전에 3개월 동안 공부하고 시험해요. 한국 사람 같지, 아줌마들 같지, 처음에 또 빨리 배워요. 역시나 사람들을 만나는구나. 사람들을 만나야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꾸 대화해요. 자꾸 말하고. 지금 김 차장 뭐 다른 사람들 보면 우리도 다 도와줘요.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 한국 사람도 많이 도와줬어요. 여기에 오셔가지고 들어오는 한국 분들을 그때 생각이 나서 많이 도와주게 된다는 네. 말씀이시네요. 실제로 지금 우리 한인회에서도 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 베트남에서 뭐 이렇게 일을 막 진행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 정을 느껴서 여기서 또 정을 주는. 자, 또 여반동호의 못 가위바위보. 다음 날 동호의 꽝빈성에 위치한 국립공원을 찾았다. 우리가 이름도 생소한 동호회에 온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다. 이 많은 동굴 중에 배를 타고 들어가는 동굴이 있대요. 그래? 네. 뭐 걸어서 가는 것도 재밌겠지만 배를 또 타고 한번 구경하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야, 그거 괜찮겠는데? 여기 봐봐봐. 보면 가격이 배값이 다르고 동굴값이 다르네. 배값이 여기 보니까 36만 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굴 입장료가 1인당 15만 동이니까 우리가 2명이잖아요. 그럼 30만 동이고 저 보트는 12명이 12층에. 타는 보트에 그냥 무조건 36만 동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합이 66만 동. 와. 싸우짱 싸움 모형인. 여기 36만 동 배값. 그지? 배값이 있고 그다음에 각각 한 사람씩 동굴값이 있고. 이런 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계산이 된다? 그럼요. 싸우짬 싸운 거예요, 형님. 계산이 되네. 와, 신기하다. 오케이. 여기가 이제 배 타러 가는 곳인가 봐. 그지? 배가 많이 있네. 어이야. 기대된다.
야, 이 경치 봐봐. 야, 경치 정말 예쁘다. 베트남에 있는 전형적인 물소죠. 아, 동호회는 아직까지도 미개척지인 것 같아요. 다 개척을 못하고 아직도 자연 그대로 남아있는 유산들이 참 많은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동호회의 매력이 그런 것 같아요. 아직 때묻지 않은 자연. 여기인가 보다. 동호회 요 오른쪽에 있어요. 홍야케방.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이곳은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규모의 석회 동굴을 만날 수 있단다. 현재 400여 개의 동굴이 발견됐지만 개방된 동굴은 15곳 정도. 바로 이곳은 그 중에 하나인 홍야 동굴이다. 와, 너무 신기하다. 와, 너무 멋지다. 너무 시원한데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가 더 낮아질 것 같아. 이 정도 기온 가지고는 이 종류석이나 이런 숙소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좋은 종류석은 12도에서 20도 이내에 놔야 되니까 더 아마 들어가야 될 거예요. 존경의 눈빛을 지금. 아니. 보내보세요. 같아요. 요런 게 이제 석수형인 거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이거는 와, 진짜 무슨 조각가가 조각해 놓은 이거는 화강석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왜 웃기지? 너무 진지하셔가지고. 아, 나 옛날에 화공학 전공하다 그만두고, 연극유학과라고 했거든.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지혜 더 괴롭히게. 온갖 얘기 다 해놓을게. 결국은 다 드러낼 거냐 말 거냐 하여튼 고민을 무지하게 해봐. 사방으로 펼쳐지는 기암괴석과 종유석들. 정말 볼수록 신기하다. 저쪽! 우와, 너무 멋있다. 사람들이 열심히 깨끗이 느껴요. 옛날에 탐험을 좀 하신 적 있다고. 내가? 네. 아니,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난 탐험 한 적은 없고. 그냥. 아니, 있는데. 언제? 저도 아는데. 뭐? 남자 대통령이라고 탐험. 어머, 센스쟁이. 이게 뭐야? 전 이런 장면을 영화에서밖에 못 봤는데 실제로 처음 봐요. 이 넓이가 어마어마하다. 얼마나 긴 세월이 흘렀으면 이런 거대한 돌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 동굴을 처음 발견했을 땐 어떤 기분이었을까? 이 새로운 무언가를 마주한다는 건 늘 설렘의 연속이다. 와, 잠깐만 기다려봐. 파노라마라 해줄게. 신비한 어딘가에 네가 서 있는 것 같아. 와, 대단하다. 귀괴하다 정말. 이게 동호회의 야경이군요. 참, 이것도 이제 오늘 마지막이다. 야, 이게 어떻게 벌써 마지막이냐. 아유, 참. 선선한 게 참 좋다. 아유, 정말 좋다. 형, 어떠셨어요? 나? 네. 아, 뭐. 시원섭섭이라고 하기엔 너무 섭섭해. 섭섭함이 너무 크게 오는 것 같아. 내일 한국을 가야 되는데, 아, 이게 가기 싫네요. 아, 살면서 이렇게, 아, 죽기 전까지 이제 참 좋은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 생겼구나라는 느낌 있잖아. 정말 말을 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직접 들어가서 실제 살아본 거는 아마 우리가 거의 전무후무할걸? 거의 처음이죠. 그치? 같이 한번 겪어보고. 생각해보니까 저희 대단한 일을 한 거. 그랬었어. 생각해봐. 호치민에서 우리가 뭘 봤지? 호치민 밭동산 사장님. 눈물 많던 밭동산 사장님도 계셨고. 맞아. 그런 분도 만났었구나.
그러다가 정말 마치 미지의 세계였던 것 같던 달랏. 달랏. 달랏으로 갔잖아. 아, 달랏! 아, 달랏! 진짜. 아,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어. 물론 도착해서 엄청 추웠지만. 맞아요. 그 아무것도 몰라서 황량했었던. 그럼 긴팔 안 갖고 오셔서 샀잖아요, 긴팔. 와, 나 정말, 나 정신없었어. 야, 다낭도 있었잖아. 다낭 그 저 바이크 타고 이렇게 take a ride 했더니 스쿠터 타고 거기 커다란 불상이 있던 그게 영흥사라고 다낭에 있는 영흥사라고 우리 형 다낭에서 또 레포츠도 갔지만 레포츠 하면서 물속도 참 예뻤어. 그거는 뭐 당연히 좋았고 닥쳐 밥에 밥에 리 동의 그 좀 뭐이 닥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베트남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행을 왔다면 정말 관광밖에 안 됐을 거였는데 당연하지 이 베트남어를 저희가 배워서 여기서 이렇게 시도해보고 도전해보고 했기 때문에 더 재밌는 일이 일어났고 그렇지 이게 정말 잊지 못할 여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바로 언어를 통해서, 그지? 그러면 뭐 우린 뭐 계속, 네. 그지? 헙띵비엣. 오케이, 알았어. 좋았어. 고마웠다. 감사했습니다. 아, 고마웠다. 네. 네. 진짜. 여행은 낯선 이도 친구로 만든다고 했던가? 결국엔 혼자보다 함께해야 더 즐거운 인생. 소통하고 웃고 어울리며 사는 게 최고지. 아. 너무 아쉽다. 사실은 여기 걷다 보니까 네. 여기에 선상에 네. 선상에 아주 맛있는 식당이 하나 있대. 저기 배가 하나 떠 있지. 아, 저거 식당 아니래. 저거 식당 아니래? 네. 오케이 여기까지. 또 찍으려고 저기 가서. 행컵라이, see you again. 우리 또 만나요. 떠나볼까? 그러면 그곳에서는 제 헌부가 아닌 그냥 정말 헌부 회정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칸바냐 네, 마카시 아유, 인도네시아 Last night, got in a fight with the karaoke mic. Shots fired, the fireball. Can't tell what's the ceiling or what's the wall. I feel like a million bucks in the toilet. My head to my chest and my soul has been poisoned. That even when your heart like that's been destroyed.